It's been so long, you've been so tough. You've kept it up, you've kept me up. Been standing tall, keeping strong.너랑 가까이, 안전하게 너랑 가까이. 잘한다, 잘한다. 이거 한다. 꺼내잖아. 뭐 들어. 이거 바로 그냥 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쏘고 난 저기 밖으로 던지. 소리 난다. 더 돌려야 돼. 씩 소리 나는데요? 그치? 아, 냄새 나. 냄새 나? 응. 되지? 잠깐만. 계속 소리가 나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스프링 있는 거 맞아? 괜히 애들 돌아가는 느낌이 괜히 난다, 막. 야, 바로 뿌리는 거 아닌데? 뚜껑 열고 뿌리는 거다? 어디 뚜껑을 열어? 이걸 뚜껑 연 다음에 뿌려야 돼. 지금 열었나, 그러면? 일단 눌러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끝인 거야. 나 열었어.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그만 열어야 되는데. 별거 아니네. 됐어, 됐어. 이게 잠깐 꺼야 되지, 옮길 때는. 아니야? 그것도 조심 옮길래? 아니야, 아니야. 또 붙여야 되네, 그럼? 안 열었어. 혹시. 색깔 봐. 똑같은 귤이야. 봐봐, 이거 한 진짜 이거. 아니 왜 그 나 그냥 내 귤 먹으면 안 돼? 아니 자, 진짜 달라 이거. 양한테 맛없는 귤. 아 그래? 응. 하나만 더 먹을까? 그? 라면 하나 끓여 먹을래? 아 왜 이래? 저녁 먹을 거 이제. 바로? 이제 빨리 저녁 먹자. 될 것 같지?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넣을 줄. 너무 맛있지 않아? 어머,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해?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해, 진짜? 이것도 얼마나 맛있을 거야. 김치를 어째 이래 많이 넣었어. 엄마, 나 환장한다. 맵네요. 맵다. 응. 와, 방금 구운 감자전이요? 먹어봐요, 저. 뜨거워? 완전.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완전 조합이 미쳤다. 너무 맛있지? 응. 와. 와, 국물 진짜 맛있는데? 진짜? 와. 근데 나 김치 어묵우동을 처음 먹어봐. 나도 어디 가서 지금 먹어본 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우동보다 훨씬 맛있다.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 대신 우동 사리 넣었나? 맞아. 맛있어. 이게 미쳤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 우리 감자전도 하나 더 있지 않아? 하나 더 구울까? 응. 엄마 계속 들어간다, 나. 아, 비었나 봐. 너무 좋다. 운치 있다, 야. 너무 좋다. 역시. 진짜 멋지고, 그거. 야, 봐봐. 나 봐봐. 잘 찍네? 그럼. 젓가락질 잘해야만. 반갑나요. 여기 어묵도 많아, 인정아. 진짜 많이 넣었어, 김치. 우리 김치 썰이 먹는 것 같아요, 여기. 김치를 많이 안 넣어주셨네? 김치를 어째 이래 많이 넣었어, 엄마. 풀어버려. 아니. 이따가 조금 열기 같은 좀 식으면. 아, 그래요, 그래요. 방금 가스가 안 돼. 시작됐는데. 갑자기 막 분리해. 그냥 그만하겠대. 그만. 시큰 나뭇가스가 나와. 맞아. 저희 이제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왔는데,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희가 사실 1월에 1박 2일로 동계 캠핑을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제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살짝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라운드 시트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난로에 타프팬 이렇게 해줬는데, 텐트 내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온도계를 가져왔거든요. 24.6도. 조금 영하 5도. 응. 영하 5도인데 텐트 내부는 25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캠핑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타프팬을 켰냐 안 켰냐가 진짜 굉장히 크더라고요. 타프팬을 잠깐 껐을 때는 살짝 좀 추워진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타프팬을 켜자마자 바로 더워지더라고요. 난로를 쓸 때 타프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정말 꼭. 첫날에 쓰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작동이 되나 테스트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작동이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량을 계속 들고 다녔던 거죠. 맞아. 아, 스튜핏
같은 행동이었죠. 그래서 꼭 경보기를 사시면 작동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가지고 와야 돼요.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경보기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에 그 비닐봉지를 자동차 배기구에 대는 거예요. 그러면 울려요. 맞아. 동계 캠핑 쉽네요. Easy peasy. 되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다음 겨울에는 꼭 장박을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맞아. 오늘은 불멍을 안 하고 오랜만에 영화를 보려고 스크린도 챙겨왔어요. 좀 영화관 느낌을 내려고 스크린도 가져오고 팝콘도 가져오고 영화를 한 편 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몇 때리죠? 영화 한 편 대 때려야지. 잘 먹겠습니다. 김치까지. 그렇구요. 완벽하지. 아, 감사해요. 아, 좋아. 어, 진짜. 김치 때문에. 와, 김치가 진짜. 저희가 어제 캠핑장 오기 전에 점심을 먹고 왔거든요. 여기 근처에서. 근데 들깨 칼국수를 먹었는데 거기 알고 보니까 맛집인 거예요. 진짜 사람이 많고. 맞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오늘 철수하고 또 가서 먹을 거예요. 먹고 가야 돼 진짜. 왜냐면 여기 또 다시 오려면 캠핑장 올 때만 먹을 수 있잖아. 먹고 가야 돼. 잘 먹었습니다. 이건 동계 캠핑. 하나, 둘, 셋. 성공! 성공! 눈치 빠르다, 너. 겁나. 동계 캠핑. 하나, 둘, 셋. 이렇게. 야! 뭐하게? 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